김다희님이 네. 네. 연극 엘리펀트 송 작년 네. 초연할 때요. 은석 네. 배우님이 등장하면서 부르던 코끼리 송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오랜만에 초연 코끼리 송 듣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코끼리 노래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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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공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슬픈 노래거든요. 이번에 이제 재연이 되면서 한국어로 바뀌었는데 네, 네, 네. 이제 한번 불러볼게요. 네. 아 지금 프랑스어인가요? 프랑스어예요. 아,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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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프랑스 동요니까. 네, 네, 네. Un éléphant, ça trempe, ça trempe. Un éléphant, ça trempe énormément. Douze éléphants, ça trempe, ça trempe. Douze éléphants, ça trempe énormément. 오. 자꾸 터피 터피 예. 코끼리를 세는 노래예요. 아~ 그래서 이 엄마 이 이야기에 좀 약간 비하인드 알려주면 예, 예, 예. 어렸을 때 아이가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유일하게 사랑을 받았던 순간이 엄마가 자기한테 이 노래를 가르쳐줬던 아~ 순간인데 아이고. 마지막에 엄마가 좀 약간 약을 먹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 예. 이 아이는 엄마가 자기한테 사랑한다 이 한마디 해줄 줄 알았는데 엄마는 딴소리를 한 거예요. 뭐 어젯밤 콘서트를 망쳤다. 예. 음정 세 개를 틀렸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이 아이는 이제 사랑이 아예 박탈당한 상황에서 엄마가 가르쳐줬던 노래를 엄마가 죽어가는데 불러준 거예요. 아~ 코끼리를 세면서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프다. 코끼리 열 몇 마리가 됐을 때쯤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이고. 뭐 이런 비하인드가 있는 노래예요. 아 네. 너무 잘 들었어요.